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? 아, 이게 좀 얘기하자면 좀 긴데요. 네.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막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고, 네네. 제가 이제 평소에 사람들을 좀 좋아하고 약간 좀 허당기라고 해야 되나? 네. 그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면 막 돈도 잘 빌려주고 막 이래요. 근데 그때도 한 900만 원 정도를 이제 빌려주고 그 다음날 준다고 해갖고 이제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. 예. 한 달이 지나고 한 두 달이 지나니까 아 이거 내가 못 받는 거구나. 근데 그때는 서른 살이 넘었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. 내가 아직까지 이러네 막 이러면서 제가 되게 속상한 마음에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같이 엄마랑 갔어요. 예. 거기서 이제 저희 신랑을 봤어요. 처음 본 순간에 어떻게 호감이 확 가요? 아.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셔가지고 아, 목사님 아들 저 위에 계신 분하고 요 앞에 앉은 친구하고 비슷하게 생겼네라고 생각했다고 아버님 하더라고요. 아버님 닮으셨어요?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신랑이 이제 청년부 교육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. 예. 제가 이제 청년부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청년부니까 네. 제가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날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. 뭐라고요? 문자가 어떻게요? 자매님 사랑해요. 뭐 그래요? 아니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. 뭐. 첫눈에 호감을 느끼셨다는 거잖아요. 섹시한 당신은 나의 여자 뭐 이렇게 왔나요? 궁금해.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 호감은 있었지만 네. 호감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고요. 예. 청년부에 새로 왔으니까 오신 거 환영한다고. 예. 그리고 전체 청년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예.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내가 자기한테만 보낸 건 줄 알고. 아. 왜냐면 예,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고 이제 처음 성인 처음 갔는데 문자로 오니까 뭐야 나한테만 보냈나? 그럴 수 있지. 광고성 문자였는데 자기만 보낸 건 줄 알고. 광고성 문자죠. 나한테만 보낸 건가? 그리고 저 답장을 막 했어요. 뭐라고 했어요? 감사합니다. 뭐 이렇게 좀 사심 없이 왜냐면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대화하다가 보니까 네. 이제 아,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 놓쳐도 되는데 왜 그랬어요? 왜? 아, 그 전에 이제 제가 20대 중반 때부터 예. 결혼이랑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었어요. 예. 아,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네. 첫 번째가 이제 똑똑한 여자보다 지혜로운 여자분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내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지혜롭더라고요. 대화에서 지혜로워. 네. 뻥 약간 예쁜 여자야. 맞아요. 남자는 포장을 이렇게 한 거죠. 근데 딱 봤을 때 예쁜 여자잖아요. 그러니까 솔직히 그거죠. 남자들이 다 이렇게 포장하지만 결론은 예쁜 여자를 원했던데 만나보니 더 예쁘더라. 이런. 그럼 그래서 결혼까지는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?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만에 아유, 결혼을 하게 됐어요. 처음 만나서 네. 6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신 거예요? 어떻게 만나보니까 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술술술술 풀리던가요? 일사천리로 일들이 주변에서 또 저희 아버지가 네. 빨리 날 찾아보라고 하시고 일사천리로 같이 이제 붙어다니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눈에 많이 띄잖아요. 전도사님이. 아니 근데 6개월 걸렸다는 거는 정말 남편분만 좋아했다는 게 아니라 좋아했어. 그러니까 김현정 씨도 그랬으니까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신 거 아닐까요? 어떤 부분에서 딱 이렇게 또 그러니까 저희 신랑을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 보고 싶더라고요. 그게 진짜 되게 신기했어요. 그래서 정말 만날 때마다 맨날 아쉽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되게 신기하다. 나 얘랑 결혼할래? 나 진짜 결혼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. 정말 결혼할 사람은 딱 보면 안다더니 나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나? 이랬는데